인정아. 이렇게 날이 좋은데. 그러게, 날이 진짜 좋네. 우리 둘이 뭐 하고 있냐? 민정아, 너 솔로 된 지 얼마나 됐지? 나 1년 하고도 14일. 와, 너 그걸 세고 있어? 어, 기념일 안 챙겼다고 헤어져서 이제부터라도 잘 살라고. 야, 설마 기념일 안 챙겼다고 헤어진 거겠어? 아유, 나한테 헤어질 때 그런 말 했었는데. 그거야, 핑계가 필요하니까 그런 거지. 그런 거 보면 참 너도 순진해. 너 남자친구랑 섹스도 안 해봤지? 나 완전 많이 했어. 진짜? 에이, 거짓말. 나 언니한테도 해봤는데. 나 섹스 좋아해. 너 처음 한 게 언제야? 나 고1. 헐. 너 그럼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어떻게 해? 뭐를 어떻게 해? 좋아한다며? 섹스. 남자친구도 잘 못했어. 나도 완전 못했어. 야, 내가 진짜 그런 말까지 나가려고 했는데. 김유태 말하는 거지? 너 전남친. 어. 걔 진짜 섹스 엄청 못해. 진짜? 그 오빠 힘 엄청 좋게 생겼잖아. 처음에 김근태랑 했을 때는 걔가 너무 취해서 제대로 안 된 거라고 생각했거든? 어, 근데 두 번째 할 때도 그러길래 내가 제대로 흥분을 못 시켰나 했어. 근데 세 번째도, 네 번째도 그러는 거야. 대박, 상상도 못했다 진짜. 그치? 게다가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안 된다는 자격지심이 있는지 내가 조금이라도 미지근한 반응이 보이면 바로 씨 별로야? 어? 아, 그리고 항상 지가 먼저 끝내버리면서 한 번도 안아주는 법 없이 맨날 피곤하다고 코골면서 잔다니까. 야, 나는 하는 도중에 다른 여자 이름 부르다 걸렸잖아. 헐, 진짜로? 어. 설마 아는 사람은 아니지? 보통은 아니던데. 나는 맞더라. 와. 나는 솔직히 남자를 다시 사귀고 막 이런 마음의 여유는 없거든? 응. 근데 성욕은 좀 다른 거 아니야? 그렇지. 그게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. 나는 자위 몇 번 해? 너? 일주일에 한 번? 만족해? 아쉽지. 당연히. 좀 더 강렬한 자극 원하지 않아? 이게 성인용품이라고?
진짜 신기하다. 뭐 어디 던져놔도 모르겠는데? 그러니까. 넌 어디가 좋아? 어? 좋은 부부. 아, 난 가슴. 어떻게 해주면 좋은데? 어떻게?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어. 이렇게 만져주면 어때? 좋아. 좋다니까? 야, 우리 이거 해야지. 야,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. 나 키스하고 싶어.